운명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결정이 됐습니다. 뭘로? 숙명으로 이제. 운명은 언제든지 은혜 받으면 조절이 되어져요. 타락하면 언제든지 조절이 되어져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조절해 주시고 타락하면 귀신이 조절해 줘요. 근데 이제 디스티나레가 운명인데 어느 편에 서다. 그죠? 타동사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걸 타동사라고 그러고 성령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걸 타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거고 타동사는 지도자가 그건 아니에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져. 그럼 이 운명이 10년 정도만 꾸준히 견뎌나가고 그러면 숙명이 돼 이제. 숙명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권세가 날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섰기 때문에. 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 그런 열매가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구세주 뜻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순종하셔서 뿌리가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치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